회사 그만뒀었어요. 연주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한 2, 3년이 흘렀을 때 한 2011년 10월쯤에 제가 너무 연주가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듯 생각난 게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던 문섭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섭이를 찾아갔죠. 그래서 문섭이 때 한번 같이 우리 다른 팀들처럼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해서 시작된 게 동아의 시작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뭐 계획하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남편이 직접 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도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. 지금 만들어지는 동아의 음악들도 그 시행착오와 함께 진행되는 사이긴 하겠지만 점점 좋아지는 동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 아닐까 싶습니다. 모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전통성을 잃지 않는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동아의 역할이자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요새 음악의 추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럼이나 아니면 뭐 전자기타 같은 비트가 강하고 사운드가 강한 류의 사용악기가 전체적인 역할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거기에 국악기 한두 개를 얹어서 약간 전통풍의 음악을 하는 게 요즘에 약간 흐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음악 자체 악기가 가진 특성 때문에 사운드가 잘 안 나오고 비트가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음악이 중심이 되면서 그 역할을 국악기로서 서양음악적인 비트나 사운드를 좀 표현해보자 하는 게 저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20년은 처음 보시는 것 같은 팬입니다. 재밌는 것 같아요. 소소하게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관객과 어우러지게 동화되는 음악? 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악 같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듣기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난 네 곡이 참 좋다. 동화 화이팅! 저는 사실 2011년 처음 결성되었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어떤 기획과 모든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실착오가 있었습니다. 이번 공연은 동화가 처음 동화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, 어떤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동화의 이름을 걸고 시작합니다. 오늘 바로 동화의 첫 시작입니다. 앞으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균형을 맞추어서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색깔입니다. 전통성에 너무 무게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대중성에 너무 무게를 줘서 너무 가볍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균형을 잘 맞추어 음악을 만들고자 하고요. 동아의 음악은 각 음악마다의 이야기를 담아서 관객들이나 대중들이 저희 음악을 들었을 때 상상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.